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을 8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 두 번째가 애통해야 한다. 세 번째가 온유해야 한다. 네 번째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요.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팔복 설교를 여섯 번 했는데 이제 거의 뭐 끝나갑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주님이 살아서 나를 다스릴 때 생기는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다 양도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성품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데 긍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고요. 탐심과 미움을 버리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화평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평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 화평이나 평화나 사실 다 같은 거죠. 화평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저 멀리 교회가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죠. 참 평화로운 시골 교회 풍경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와이 바다 사진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와이 북쪽 해변에 있는 모클레이 그 캠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부기가
이 백사장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참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 화가는 화평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부는 험악한 날씨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작은 나뭇가지에 평안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경을 따지자면 뭐 천둥, 번개, 비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결코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그 벼랑 틈 작은 가지에서 홀로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어 샬롬.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샬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그건 가짜 화평입니다. 제 바로 위에 연년생 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차이니까 어릴 때 무지무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형과 제가 사이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쁜 짓 할 때.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냄비를 엄마 몰래 엿받고 먹을 때, 그때는 그냥 한마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정말 화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제가 싸울 때도 걱정을 했지만 싸우지 않고 화평할 때는 더 걱정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둘이서 또 무슨 짓을 꾸미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화평은 가짜 화평입니다. 이건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평, 하나님이 다스리는 화평이 진짜 화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화평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화평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화평의 세상으로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화평이 깨진 거죠.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화평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옵니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도 화평의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화평의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화평입니다. 화평의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화평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화평이시고요, 예수님도 화평이시고요, 성령님도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은 분쟁입니다. 분열과 다툼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화평의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잡 디스크립션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다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먼저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다른 화평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 영혼의 화평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영혼의 화평이 생기면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면 화평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깨지고 원수가 된 거죠.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의 벌을 받아야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대신 사망의 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죽어서 값을 치러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시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는 거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웃과 화평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과 화평해야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 빈칸 채워보시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화평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웃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독제를 먹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해독제를 숨겨놓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은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것이고 이웃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를 주지 않은 원수, 이렇게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독사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독사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물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뱀에게 물린 상태이고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해독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웃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해독제를 주지 않은 원수라고. 복음을 전해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법은 내가 이것을 져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짐을 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이웃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짐은 네가 지고 나의 짐은 내가 지고 이렇게 각자 놀아서는 이웃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짐을 내가 대신 져줄 때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죠. 우리가 죄 짐을 지고 죽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회복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짐을 져주어야 하고요. 또 병든 사람의 짐을 져줄 때 우리가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법. 이것을 해야 화평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용서해야 화평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면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건물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뜨거움은 양심의 가책을 뜻합니다. 여러분, 악을 용서하고 또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분쟁이 떠나지 않지만 악을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없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법은 덕 있는 말을 해야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써놓으시죠. 덕 있는 말을 해야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똑 소리 나는 사람이 있고 덕 소리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똑 소리 나는 사람하고 덕 소리 나는 사람 차이를 아십니까? 똑 소리 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덕 소리 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빠졌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저기 손님 접대하느라고 마우이에 골프 치러 갔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열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쳐? 그러다가 다리 안 부러지면 다행이지. 무심코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혼자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해필이면 다른 교인이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뭐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들리는 소식이 진짜로 그 장로님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언덕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걱정을 잔뜩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늦은 밤에 그 장로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분 귀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똑소리 나는 사람이 아니라 덕소리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실수한 말을 그대로 똑부러지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참 많이 생각하시더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 목사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밤늦게 따지는 전화가 아니라 감사의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으면 큰 분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덕소리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평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도 똑소리 나게 전하지 마시고 좀 덕소리 나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나에게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물리쳐야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빈칸 몇 가지 채워보시죠. 첫 번째, 열등감을 물리치는 법은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자연히 내 것이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누구라도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그 열등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열등감은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는 데서 왔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니까 다윗은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나아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지문, 나와 같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맞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빈자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상품들은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죠. 유일한 작품은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 맞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그냥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존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비꼬지 마시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존중해야죠. 인정해야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도 존중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 있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아상,
푸어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열등감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그것은 간질병이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니까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를 통해서 지켜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열등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자녀는 또한 부모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누구와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상대방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덕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나 자신과 화평을 해야 하는데 나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등감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세 번째가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쟁케 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